네, 전기차를 참견하는 전기차 참견 시점. 오늘 참견해볼 전기차 차량은 BMW의 iX3입니다. 일단 그 BMW에서 나온 차량이고요. 근데 이 차량은 중국 공장에서 제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대 출력이 213kW, 마력으로 환산하면 286마력이죠. 그리고 최대 토크가 40.8토크, 제로백이 6.8초 나옵니다. 무거운 차 치고는 괜찮은 속도를 나오는 것 같아요. 6.8초면 뭐 아쉽지 않죠. 아, 정말 괜찮죠. 네. 배터리 용량은 80kW시고요 1회 충전 시 344km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환경부 인증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WLTP라는 곳에서 또 인증을 했는데 여기서는 460km로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환경부가 전체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좀 적게 나옵니다. 모든 차들이 344지만 최대 주행거리 한 460 정도 나온다. 네, 그 차 오너분들의 연비 운전에 따라서 아니면 그 날씨 환경에 따라서 모든 전기차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표준 키로수보다는 좀 더 나간다. 그렇죠. 네. 그리고 최대 속도는 180km로 갑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요? 네. 그리고 기본 모델 가격은 7,730만원이고요. 그렇죠. 이게 뭐 옵션을 추가하거나 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7,730만원으로 네.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단일 모델입니다, 이건.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이 차량은 겉껍데기는 X3랑 똑같습니다. 이 모델은 X3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라서 디자인 보면은 딱 X3랑 똑같은 것 네. 같아요. 근데 차량의 길이는 25mm 길어지고 높이는 5mm 낮아졌습니다. 그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무게는 2210kg인데 그러면은 저번에 저희가 GV70 네. 했을 때 그쵸. 기계식 주차장이 2.2톤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네. 이 차도 동일하게 안 되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디자인의 단점은 그건 개인 취향인데 좀 네. 품위 등이 안 이쁘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안 이쁘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차의 특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차는 이제 특징으로 버네스카 가죽 소재로 스포츠 시트. 스포츠 시트. 네, 완전히 이제 달리기 편하게 네, 시트를 좀 신경 썼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거는 그 CLAR 플랫폼이라는데 네. 이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시죠? 네, 알죠. 그 차량까지 모두 가능한 공용 플랫폼입니다. 근데 또 이게 모든 공용 플랫폼이긴 한데 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게 네. 그게 무슨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와야 그 실내를 좀 넓게 뽑을 수 있는데 네네. 이거는 뭐 내연기관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서 좀 실내를 어느 정도 공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좀 네. 실내가 좁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아마 이게 전기차로 돌아가면서 이게 네.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네. 그 엔진룸을 좀 밀어내고 휠 베이스를 좀 길게 만들어서 넓은 좀 실내 공간을 좀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기차 구조가 네. 내연기관 차하고 좀 다른 만큼 BMW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네. 중요한 거죠. 이게 네네. 공간을 늘린다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죠. 정말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디지털 클러스터를 보면 12.3인치 대형 클러스터를 썼어요. 확실히 시원시원하죠. 네,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네네네. 다음은 BMW 5세대 e드라이브 파워트레인이 장착됐다고 하는데 이 BMW e드라이브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는 BMW 전기와 네. 파워트레인에 대한 개발을 지금부터 무려 50년 전인 1972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1972년부터? 네, 그래서 수십 년간의 이런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가장 최신 5세대 e드라이브가 지금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그 5세대 e드라이브가 네. 그 전기 모터는 4세대에 비해서 약 30% 정도 출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0%도 엄청 세진 거 아닌가요? 엄청 많은 거죠. 좋네요. 최신 지금 드라이버가 장착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뒷자리 시트가 또 다르다고 하던데요? 뒷자리 의자가 이제 리클라이닝이 된다고 하는데 리클라이닝이 뭐죠? 이제 좌석 시트가 네. 뒷자리는 보통 이제 그냥 폴딩만 하거나 그렇죠. 그 정도만 딱 되는데 이제 좀 뒷사람도 편하게 네. 이게 좀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패밀리카로는 그렇죠. 정말 좋지 않나. 네. 그리고 또 키가 크신 분들은 그 헤드룸이 닫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등받이를 제쳐가지고 아 그런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질어질한데요. 좋으시겠어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네. 스마트 회생 제동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 저희가 전편에서 GV70 전동화 모델에서도 말씀드렸던 기능이죠. 네 요즘에 스마트 회생 제동이 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이제 뭐냐면 앞에 차량이 없으면 탄력 주행으로 주행 거리를 늘려주는 거고 네. 앞에 차량이 있다면 회생 제동으로 알아서 감속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네. 똑똑한 기능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비를 좋게 해주게 그렇죠. 해주고 아끼고 더 많이 탈 수 있게 네.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 차는 또 후륜 구동 차량이고요. 네. 네. 겨울철에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네. 이 차가 또 4륜 모델이 없다고 합니다. SUV는 보통 4륜이 들어가는 모델들이 많은데 네. 이 차는 없다고 합니다. 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좀 아쉽고 네. 그 대신 이제 배터리 보증 기간이 네. 8년에 16만 킬로미터. 아, 굉장히 많이 해주네요. 네, 폴스타와 같죠. 폴스타도 8년에 16인가요? 네, 맞습니다. BMW가 네. 그런 문제 살짝 있었잖아요. 그 배터리 문제가. 아,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하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좀 들어가면 사람들도 네. 좋아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사지 않을까. 그렇죠. 이 차의 단점 얘기해 보시죠. 네네네. 또 이 차의 단점이 듀얼 모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힘이 살짝 부족하지만 네. 듀얼 모터가 확실히 힘이 더 좋을 텐데 테슬라도 듀얼 모터가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좀 듀얼 모터가 아니라 싱글 모터인 게 조금 아쉽네요. 듀얼 모터에 4륜까지 해버리면 힘이 장난 아니죠. 아 그러면은 제로백이 네. 아마 네. 5초대로 나오지 않았을까? 거의 한 4-5초대. 아 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확실히. 네, 그렇죠. 그냥 네. 대신 뭐 그냥 편하게 타고 네. 다닐 차. 근데 뭐 차가 나가기만 하면 되죠. 아,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네. 필요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1열의 통풍 시트가 없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정말 반대합니다. 여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아, 저는 엉덩이 등땀 이거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네. 아, 이거 1열의 통풍 시트 없다는 거. 굉장히 네. 반대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또 2열의 열선 시트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패밀리카로 맞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근데 여기 이게 없으면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많이 아쉽죠 이거는. 아 네. 저는 이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포츠 시트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시트가 딱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너분들이 뭐 착좌감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가 좁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게 또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 네. 때문에 이게 가운데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데 네. 사람들이 거의 그래서 이제 뒤에 가운데 앉는 사람은 거의 못 앉는다. 이게 그거죠. 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배터리가 평평하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오면은 뒤에가 원래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바지도 원래 없어야 되는데 이게 또 공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불편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게 조금 아쉽고 네네. 핸들 조향이 수동이네요. 근데 이거는 뭐 한번 맞춰놓으면은 그렇죠. 상관없긴 한데 이게 좀 미세한 조절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전동이 있는 게 확실히 좀 고급지기도 하고 편리하죠. 그렇죠. 이게 뭐 차를 공유한다고 하면 네. 이게 좀 불편할 수 있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약간 뭐 다 수동이었으니까 네. 뭐 저는 이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틸리티 모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요즘에 이제 현대 기아차를 보면은 V2L이거나 그렇죠. 있거나 네. 또는 이제 캠핑 모드 테슬라도 네. 캠핑 모드 아 있죠 있죠. 보통 그러면 이제 차 안에 있을 때 네. 어디 안 가고 이제 차에 잠깐 대기를 하고 있거나 네. 멈춰 있을 때 공조만 해놓으려고 해도 이 시동이 갑자기 그냥 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수동으로 만져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딱 차 문을 여는 순간 네. 이게 시동이 꺼져서 그러면 공조기도 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더운 여름날 또는 추운 겨울날 네. 그때 계속 틀어놔야 되는데 네. 이게 꺼진다고 하니까 또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조그만한 네. 그 안전벨트 클립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걸 꽂으면 그나마 좀 시동이 좀 더 유지가 되는데 네. 네 그걸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각종 뭐 이제 쉬는 뭐 이제 휴식 모드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뭐 테슬라도 네. 보면은 뭐 이제 강아지. 그렇죠. 뭐 가 안에 있다. 네. 또는 캠핑 모드 뭐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어... 다음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결함이나 이슈 네. 한번 알아보시죠. BMW iX가 배터리 품질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BMW가 iX3 말고도 다른 것들도 좀 배터리 문제가 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 2021년 네. 12월 4일에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은 네. 그 11월 SUV 민원 순위에서 BMW iX가 100여 건에 따른 그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민원 순위 1순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BMW iX는 뭐 주로 배터리 고장이나 뭐 모터 고장 뭐 이런 문제 등이 좀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증 기간이 네. 포함되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BMW는 뭐 자동차 품질 문제나 아니면 리콜 문제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냥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해결했다는 거가 네. 네, 그래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차를 살려면 이제 온라인으로 사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사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그 콘서트 티켓팅 마냥 돼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맞아요. 딱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열린다 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iX3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이것도 거의 1초 만에 서버가 다운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티켓팅이네요. 네,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네. 구입이 가능하다고. 막 그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아, 뭐 누군 성공했습니다, 누구 못했습니다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떠요. 일반 그냥 그 대리점에 가서 네. 좀 딜러분을 통해가지고 계약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고 싶어도 못 사겠네요. 정말 힘들죠. 네, 클릭을 좀 느리게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뭐 암거래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 네, 그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암표 수준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오너평가 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개차평론을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은 굿, 실용성과 디자인, 효율까지 모두 갖춘 SUV. 아, 네. 그렇죠. 디자인 보면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네, 그 휠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네, 네. 저는 생각보다 하차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은 하차감 든든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배드, 중국에서 만든다. 아, 이게 조금 신뢰가... 네. 그 조립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신뢰가 좀 떨어지긴 하죠. 중국에서 만든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만드는 게 이슈가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렇죠. 네. 뭐 다가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평가를 보면은 전기차 보조금도 받아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워낙 소량으로 입항되다 보니 네, 소량이죠. 그렇죠. 네. 구매 자체는 매우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 실내 크기도 나름 괜찮고 전기차 RV 대비하여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전기차 특유의 초반 가속도 좋고 소음도 없고 주행 질감은 BMW 특유의 단단함을 유지하여 운전 재미도 있습니다. 차박도 가능하지만 좌식이 되지 않는 게 단점입니다. 주행 거리가 국산차 대비 살짝 아쉽긴 하지만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있어서 불편함은 1도 없습니다. 이분은 올 10점을 줬네요. 그래도 이분은 정말 찐 오너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찐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네. 보시면 이게 운전할 때 정말 네. 내연기관차랑 네.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기차를 처음에 타면 그 어색함이 있는데 이질감이 들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차는 확실히 그게 좀 적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 플랫폼을 내연기관이랑 다 공유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전기차에 집중한 그런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사람들이 운전할 때 승차감이라든지 네. 근데 운전은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되게 만족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분은 이분도 올텐이네요. 여기 iX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요. 그러게요. 네. 주행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이쁩니다. 344km 인증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삽니다.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린 운전자에 따라서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도 이제 더 멀리 가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올텐인데 이제 하나 9점 가격이 살짝 아쉬운 것 같은데 이분이 가격도 살짝 높긴 하죠. 네. 이게 보조금도 50%가 네. 나온다고요. 50%에서 300만 원만 받죠. 네. 이 보면은 유럽이나 일본 가격에 비하면은 한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좋고 주행성이나 주행 거리도 좋습니다. 가속 성능은 전기차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할 건 아닌데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대부분 그 오너분들이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가격이 7,730에다가 네.
이게 보조금이 이제 50%가 들어가죠. 네네. 그래서 300만 원 해서 이제 뭐 7,400, 뭐 또 지역 보조금까지 받으면 거의 한 뭐 6천만 원대. 네, 6천 후반이거나 네네네. 7천 초반일 텐데. 네네네. 그래도 저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점이나 이런 게 그 실내가 좁거나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단점들이 좀 꽤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통풍 시트라든지. 그렇죠. 아무리 브랜드가 있다고 해도 네. 좀 그래도 비싼 가격이긴 한데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가격일 수도 있고. 네네네. 저는 약간 이 가격이면 또 비교를 해봐야죠. 아이오닉이랑 비교했을 때 아이오닉도 많이 이제 꿀릴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들어가 있죠 옵션이. 네,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네. 또 이제 뭐 유틸리티 모드도 좀 네. 좋고 유틸리티적으로도 좋고. 네. 그래서 그냥 뭐 승차감, 뭐 하차감 이 정도만 아니면. 그렇죠. 저는 아이오닉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 되면 선택지가 꽤 많아요. 아, 그렇죠. 네네네네. 이 가격 되면. 네네네. 이살바. 네네, 이살바. 자, 오늘은 BMW에서 나온 iX3에 네.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iX3가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네. 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저희가 조만간 또 재밌는 차량으로 한번 다시 참견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